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신비아파트 귀도 테마사 스티커 색칠놀이 2탄! 오늘은 슬픈 사슬의 구속, 세운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사연을 몰라. 다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곰이죠. 그 웅담이라고 해가지고 반달 곰을 철창 안에 평생 가둬놓고 사탕 같은 걸 먹인 후에 뱃속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웅담을 뺏어 먹곤 했어요. 헐. 끔찍하죠? 그래서 곰은 영양분을 쭉쭉 빨리는 인생을 사는 반달곰들이 많은데 혹시 그 곰하고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름에 쇠웅귀잖아요. 웅이 곰 웅짜기도 한데 웅담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라 자꾸 웅담이 생각나네. 저는 먹어본 적 없지만 예전에는 보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엔 뭐 워낙 몸에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반달곰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웅담을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그런 에피소드라면 나는 천재. 어? 짜잔! 이야, 진짜 곰 같아! 세운기 완성! 이번엔 망태 할아버지인데 팔이 왜, 징그러. 뭐가 이렇게 많네요, 가방 안에? 눈물이 부르는 목소리, 망태 할아범. 눈물이 부르는 목소리? 그러면 옛날 어른들의 말로 너 계속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울면 정말 망태 할아범이 나타나서 잡아간다는 그 옛날 이야기를 진짜 만화로 만들었나봐요. 눈물이 부르는 목소리래잖아요. 야, 울면 이렇게 나쁜 게 많구나. 보세요. 울면 사일런스 앞이 나타나죠. 아니면 망태 할아범 나타나죠. 아니면 산타한테 선물을 못 받아요.
짜잔! 이렇게 거친 망태 할아버. 이번엔 침묵의 지배자 그랜델이에요. 왜 핸들과 그랜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어 보여요. 얘는 귀니까요. 그냥 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한 추측으로는 번개 사른기와 싸우지 않겠느냐. 번개 사른기랑 싸우면 그냥 얘는 쥐지인데 쥐지. 니맛 굿게임. 웜해. 그냥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긴 하겠죠. 그냥 소리 한번 질렀다고 너무 쉽게 이기면 신비 아파트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랬는데 그냥 지면 또 반전.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재밌겠다. 일단 색칠하지 말아야 될 꽃을 빼고는 같은 계통의 색상 부분은 연한 색으로 먼저 쭉 깔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암을 잡으면서 색깔의 차별을 두고 그림자도 주고 거칠은 면도 표현을 해주고요. 이미 뭐 나랑 나 많이 본 친구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말이에요. 예스! 짜잔! 완전 입체적인 침묵의 지배자 그랜델. 근데 그림은 침묵은커녕 시끄럽게 생겼어요. 오늘의 마지막 색칠은 악취에 가려진 진실 등석이인데요. 쥐야. 아! 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근데 또 햄스터는 다 좋아하잖아요. 나도 햄스터는 완전 좋아. 지금 등석이는 손톱 공격에 아주 특화된 귀신으로 알고 있는데 색칠북에서 등석이 다음은 또 번개 구멍이잖아요. 둘이 싸우면 볼만 하겠는데요. 쥐도 화나면 싸납다고. 크아! 그래도 고양이한텐 안 되지 않겠어? 냐옹! 재밌겠다.
짜잔, 이렇게 등서기까지 오늘 명암 팍팍 나와서 신규 귀신 색칠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귀면 남매 모두 색칠을 해줬었고요. 세웅기, 망태 하라범. 어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랜델. 그리고 등서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귀신이지만 이번에 속성기로 진화되는 귀신들도 색칠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나.